그래 투자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3년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성 소장의 주식 대혁명, 차트의 배를 벗기다 라는 내용으로요. 오늘도 한 시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에도 이 방송을요. 다시 여러분들이 재시청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예, 잭슨 홀 미팅이 끝났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처음에는 잭슨 홀 미팅 끝나고 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는 더 긴축으로, 그러니까 더 올려야 된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요. 주가가 이제 그 미국 시장도 이제 크게 이제 급락했다가 나중에 이제 반등을 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FOMC 연준 의원들도요, 이제는 이제 그 반반씩 갈립니다. 예. 의원들이 이제 50%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뭐 동결 내지는 예, 금리 인하로 가야 된다는 쪽이 있고요. 그 나머지 외 50%는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는 파월 의장으로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매파적인 발언, 비둘기적인 발언을 어느 한 가지를 두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매둘기 발언을 하는 거죠. 매파와 비둘기. 처음에는 그런 얘기했죠. 예, 예,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하는 얘기는. 어쨌든 이제 그 지표를 봐야 된다. 뭐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몇 PC, 그다음에 CPI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서 그리고 결정하겠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9월 달에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좀 지표를 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지표가 사실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금리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는 자기들도 이제 동의를 한다라는 얘기죠. 미국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진퇴양난입니다. 한 발짝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한 발짝으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미국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죠?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그래서요. 자, 도저히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되는 등급이 낮은 그런 친구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그죠? 부동산 담보 대출을요, 무려 시가보다 약 120%를 대출을 해줘서 또 그 상품으로 또 파생을 만들어서요, 전 세계에 위기를 불러왔던 그 사건 때 미국이 그나마 돈을 풀면서 저 정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란 나라였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인건비가 싼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나마 그 위기를 예, 견뎌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2년 반 동안 전체 셧다운을 시켜놨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그 위치에서 미국이 그래도 강달러 그 위치를 계속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 때문에 물론 이제 돈을 풀었던 거를 다시 빨아들이는 그 역할도 했습니다만 자, 여기서 금리를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이 동결 이후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그러면요. 중국 입장에서는 예, 땡큐입니다. 상당히 예, 좋은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건 중국에서요. 지금 GDP의 약 25%에서 30% 차지하는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예, 뭐 부동산 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좋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은 저도 뉴스에서 그렇게 접합니다만 어쨌든 뭐 중국 쪽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들리는 뉴스는 그렇더라 그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 자, 두 나라 빼고 자, 전체적인 총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위험수단으로 글로벌 시장에 사실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뽑자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냐 긴축 완화냐 긴축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그런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요, 그 건설업체가 그 집을 지려면요, 피부 대출처럼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디서 가져옵니까? 은행에서 가져오죠.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의 은행들은요, 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영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장이
그렇죠? 중국 정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요. 개인 그 국민이라고 그럴까? 인민이라고 그럴까요? 자, 중국 국민들도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자기 돈이 모아놓은 알토랑 돈도 있겠지만 대개는 담보 대출을 받습니다. 그죠? 담보 대출을 어디서 받습니까? 은행이겠죠. 대출 받아서, 그렇죠? 대출 받아친 아파트를 샀는데, 자, 이제 부동산 경기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자, 중국에서 취할 수 있는 시진핑 주석의 방법은 한 가지요.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게요. 10년 유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그 건설업체든, 그리고 저 아파트를 분양받은 그 분들, 국민들도, 자, 10년간 유예, 원금 이자 갚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또 어떤 수혈을 해서 완공을 시키겠죠. 자, 중국이란 나라를요. 그렇게 쉽게 볼 사안은 아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러시아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어떤 재건 산업 또 우리나라에 또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겠죠. 이미 대기하고 곧 끝날 것 같은 생각에 우리 우크라이나 뭐 재건 사업의 관련주들 테마주들도 한참 돌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요. 지금 뭐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언제 보이느냐?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올 한 3, 4분기 정도, 예, 4분기 정도, 3분기 말 정도에는 뭔가 좀 구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 얘기는요, 미국의 공화당 예비 선거. 자, 공화당이요. 일단 대통령 후보 바이든과 같이 예, 붙을 후보는요, 단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55%에서 약 65% 지지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일단 바이든과 트럼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아무래도 전쟁을 끝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안하고요, 예, 긴장을 하는 거는 바로 중국이겠죠. 이미 트럼프는요, 그런 공약을 미리 내세웠습니다. 자, 내가 대통령이 다시 재선된다면 전 세계 모든 수입 물량의 관세를 10% 물리겠다라는 거는요, 중국 제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미국에.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중국인데요. 이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죠? 예, 중국이 마지막으로 그럴 일은 저는 일단 제로 베이스에 놓고 보겠습니다만 대만을 침공했을 때입니다. 예,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악재겠죠, 그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요, 중국에서 배가 한 대도 나가지 못하고요, 배가 한 대도 못 들어오죠. 전쟁 중이니까. 그러면 전 세계 물동량은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경기는 안 좋겠죠. 자, 시진핑 주석도 그걸 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시진핑 주석이. 예, 마지막 카드는 예, 대만 침공이겠죠. 자, 그런 카드를 썼다가는요,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4억 인구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을 자체적으로 소비가 가능하지만 인구가 5,000명, 즉 5천만 명, 1억 이하 되는 나라들은요, 너무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소비해서 경제는 돌아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애를 많이 낳아야 될 텐데 그럴 일은 없고요. 자, 화면 들어가세요. 제가 잠깐, 예, HTS 잠깐 열어서요, 오래간만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좀 저한테 그런 질문을 좀 하셔서요, 소장님이 보시는 차트가 좀 특이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잠깐 설명드리고요. 제가 칠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보실까요? 자, 이게 제가 보는요, HTS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거와 좀 다르죠. 여러분들 보시는 5, 10, 20, 60, 120 이런 이평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신호검색과 라인을 하나 넣어놨고요. 이쪽으로 좀 들어가서요. 이쪽이 좀 보이실라나요? 자, 안 보이나요? 자, 이렇게 좀 넘어가서요. 이쪽을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거와 좀 다른 겁니다. 제 사진 내리고 차트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차트를 제가 집어 넣습니다. 다이어그램, 사이드, 그리고 헌터. 여기서 보면요. 이평선들, 여러분들 보시는 이평선과 제가 보는 그런 이평선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드시나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뭐, 이 보조지표 약 40여 가지, 자, 그런 것들은 저는 절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고요. 좀
그렇죠? 좀 특이하게 약 한 100여 가지에 자체적으로 보는 차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HTS에서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는 거는요, 보조 지표는 3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닫고. 자, 그러면요, 이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죠. 자, 이쪽 부분에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하나하나 지표를 만들어서 약 100여 개의 지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호 검색과 그리고요 또 강세 패턴 자체, 강세 약세 패턴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트를 이렇게 들여다본다면요, 어느 부분에서 매수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는요, 바로 차트 안에 숨어 있더라는 거죠. 여기 상단에 보시듯이요, 모든 지표들을 하나하나 제가 꿰뚫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보조지표고요. 저는 보조지표가 아닌 정상적인 지표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조건 검색이라는 말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다 노트북이 작아서 안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좌측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조건 검색들이 이렇게 나오죠. 가끔 저도 이제 TV 방송을 보다 보면요, 무슨 어떤 특별 뭐 무료 공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조건식을 하나씩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조건식이 약 150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모든 차트의 하나의 지표 하나하나당 조건 검색식이 다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조건 검색식은 약 150개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딱 실시간 검색하면요, 종목들은 내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은요, 그때그때 상황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요, 제가 이쪽으로 좀 옮겨올까요? 고맙습니다. 이쪽 보시면요, 조건 검색식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조건 검색식은 일단 HTS에서 각 증권 40여 개 증권회사에서 나름대로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흡하긴 합니다. HTS가 그 앞으로 한 5년, 6년, 7년은 가야 5년, 6년 정도는 가야 좀 정확하게 종목을 좀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종목이 뜨는데 오늘 논하는 종목은 라이콤, 뭐 비즈니스온 이렇게 종목들이 나왔네요. 자, 이런 보조지표 자체도요,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어떤 지표에 맞춰서 하나씩 나오는 게 그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가 늘 이야기했던 풍류 캔들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네, 세 가지 경우 다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반대로는요, 음봉 네 개죠. 음음음음, 음양음음, 음양음음, 음음양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풍류 캔들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상 제 방송을 보시면서 야, 세 가지 조건이다 좋다 그러면요, 통계학만 전공하더라도 그냥 한두 시간이면 그냥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무래도 방송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풍류 캔들의 수식은요, 엄청난 거고요. 세 가지의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176가지의 경우를 두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아시고요. 자, 칠판으로 넘어가서 오늘도요, 거의 쇼킹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 오늘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저는 저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다시 옮겼습니다. 예, 지난주에 방송이요. 좀 제 방송을 좀 시청하신 분들은 좀 약간 쇼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대한민국에 한 2천여 명이 되는 예, 어떤 증권 방송이나 이쪽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께 한번 제 방송을 보시고 좀 체크하시고 예, 주식 글쎄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 아십니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게 궁금하시다면 예, 저를 찾아뵈러 오십시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예, 2시에 무료 강연회가 있는데요. 이미 끝났습니다. 예, 이미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원래는 한 10분 정도만 모시는데요. 무려 20여 분이 신청을 해서 아무래도 서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서서 할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오늘 강의도 들어보시고요. 예, 다다음 주가 되나요? 그죠? 날짜는 9월 16일 날 미리 신청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제가 인원을 좀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미리 예, 날짜를 다시 수정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화면으로 예, 한번 직접 만나보시면서 자, 보실게요. 제가 뭐라고 썼어요? 저 이사가요라고 했습니다. 저 이사가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요.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겨가는 종목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스코 DX. 코드 넘버 00200100이고요. 또 하나 종목은요. 예, LNF입니다. 예, 066970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밑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적인 기업이 상장한 나스닥 시장은 기술주 중심 시장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볼 때, 자,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나라는 나스닥의 영향을 받거든요. 기술주잖아요. 삼성전자는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 시가총액 1위고요. 1위고 하다못해 워렌 버핏 같은 친구도요. 애플에서는 100억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왔다 단타도 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여튼 이 종목이다. 예, 그 수급이 그렇게 몰리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 종목들이 이제 어쨌든 이사가요. 축하드려요.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 즉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25평 살다가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면은 35평으로 이사가는 것 같죠? 그래요. 좋아요. 이사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포스코 DX, LNF.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좀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급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자료 만드는데요. 한 3일 걸린 것 같아요. 원래 강의할 내용은 미리 만들어 놨다가 예, 급하게 예,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사를 갈 때에는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전세를 살다가 투룸에 살다가 아파트 당첨이 돼서 넓은 평수로 이사 갔어요. 몇 평? 40평. 좋다. 자,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면 자, 좀 바꾸야죠. 그죠? 가구도 바꾸고 그죠? 예. 바꾸잖아요. 그죠? 예. 제일 먼저 바꾸는 거 TV. 40인치 보다가 TV도 한 80인치로 바꾸고요. 그렇죠? 예. 가구도 새로 바꾸고 밥솥도 바꾸고 그렇죠? 그릇도 몇 개 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네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 종목이 이사를 간대요. 좋아요.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네 돈 갖고 가세요. 예, 개인 투자들 돈 뺏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 가 볼게요. 자, 이 종목. 자, 야. 자, 보실게요. 이 종목은 한번 읽어 봅시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지고 나오냐면 여기 고점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유심해 보실래요? 48,000원인데 38,000원인데 이델리 온 가족분께서 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종목을요. 4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길래 이유는 뭡니까? 했더니 예,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간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대개는
잘 되는 회사 못 봤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잘 됐다 안 됐다는요, 다른 거 없잖아요. 옮겨 갔을 때 그 주가를 유지하고 계속 승승장구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죠? 단지 이제 코스닥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는다. 자, 코스닥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코스닥이 부정적이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요, 좀 놀라운 예, 비밀을 하나 알려주려 제가 이거를 열었습니다. 예, 4만 7천 원에 사셨대요. 이거는 4만 7천 원에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예, 이 회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 지금 매도하세요. 더 사시면 안 돼요. 라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간단한 건요, 그거요. 누구나 똑같아요. 자, 주가가요. 주가가.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그럼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지금 팔았을 때, 야, 더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수익 실현했는데 더 가면 어떡하지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들고 있었어요. 더 갈 것 같아서. 그랬더니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급락을 하면 기분 좋고, 내가 수익 실현해서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더 날아가면 속상해하고, 그런 생각 드시죠? 그죠? 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방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크 DX라는 종목, 이제부터는요, 화면을 웬만하면 크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 방송이 TV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이제 노트북 내지는 아니면 휴대폰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화면을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좀 크게 갈게요. 하면요. 자, 지식경제부 주관에 좀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예, 가방에 들어가다 이렇게 나왔어요. 주식경제부 주관에 스마트그리드 제주 실증단지, 이때 띄어쓰게 해야 되는데, 실증단지에 참여를 했던 회사가 저 회사랍니다. 예? 예. 그래서, 스마트, 리뉴웨이블 분야의 기술을 실증 구현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 관련주, 이렇게 나오거든요. 포스코 DX가요. 그런 종목이라는 거요. 자, 이런 내용들은요, HTS 들어가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보시고요. 그러면, 자, 차근차근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죠. 포스크 DX, 이거를 4만 7천 원의 매수를 그분께서, 이델리온 가족분께서 하셨는데, 왜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 그냥 느낌에 그래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대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방송이 이렇게 몰려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24시간 뉴스 23, 24 몰려있듯이 증권방송도 여러분들 보시는 예, 통신사에 따라 다르지만 각각 몰려 있어서 채널을 돌리다 보면요, 예, 걸리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사간다, 옮겨간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을 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를 자, 두 개를 칩니다. 자, 동그라미 두 개 쳐서 여기를요, 일단은 이 위치, 자, 이 위치, 자,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이 위치를 일단 확대해서 땡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땡겼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보셨죠? 자, 여기서 이제 땡깁니다. 하나, 둘, 셋, 땡깁니다. 땡겼어요. 그래요. 2000년 이후에 올해 이전 상장 세 번째로 많습니다. 예? 코스닥 탈출이란 말을 쓰는데 코스닥이 왜 탈출이에요? 예? 예, 그게 탈출이에요. 뭐 감옥이야, 코스닥이. 그런 용어들 쓰면 안 돼요, 방송에서도. 자, 이 부분을 잘 보시고요. 이 부분을 보시고 날짜를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녹색 화살표가 나왔던 이 자리가 여기 22년 11월 28일이 되겠고요. 자, 시가를 좀 봅시다. 6,380원이라고
예, 기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날짜는요. 3월 27일입니다. 3월 27일, 3월 27일 월요일 시가가 6,640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이때 날짜 예, 22년 11월 28일 6,380원과 그리고 23년 3월 27일 시가가 6,64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녹색 화살표는 매수 신호입니다. 이것도 매수 신호입니다. 매수 신호.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6,000원대 사세요. 6,000원대. 자, 6,000원, 6,000원. 예, 6,000원. 예. 아, 6,000원. 6,000원대 사셨어요. 6,000원대. 6,000원대 매수를 해서 내가 더블을 예, 내가 예, 배수로 내가 수익을 날려면요. 예, 12,000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12,000원. 그럼 100% 수익인 겁니다. 그렇죠? 6,000원에 1,000만 원 사서 12,000원 되면 2,000만 원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예, 쉽지, 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요 신호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날짜 보세요. 이 날짜 보세요. 이 날짜. 오케이. 자, 여기 좀 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애뉴얼 이렇게 해놨고요. 애뉴얼. 자, 이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22년, 22년, 작년이죠. 그죠? 작년. 22년. 요게 2,718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718원에 PBR은 2.3배라고 되어 있어요. 2.3배는 2,718원에 2,718원 곱하기 계산기 230% 는하면요. 6,251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니? 그게 PBR이거든요. 여기 써 있잖아요. 어디서 사라고. 그렇죠. 다시 한번요. 2,718원 저기 계산기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곱하기 230%는 6,251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두 배의 수익 나고 싶다라고 하면요. 12,500원이 되는 겁니다. 12,500원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12,500원이 되는 거예요. 저 자리는 BPS고요. 이거는 PBR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예, BPS 대비 두 배까지만 수익 내십시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 들어가서 여기서 2,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은 원금이니까 빼놓으시고 그리고 수익 난 1,000만 원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이해를 못 하십니까? 예. 한번 해 보셨잖아요. 명절 때 우리가 뭐예요? 동서들하고 예. 저녁에 고수도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5만 원 갖고 시작해서 10만 원 따면 5만 원 빼놓고 5만 원만 내놓고 하면요. 잃어도 괜찮아요. 그죠? 똑같아요. 주식도 심리적인 거니까. 심리적인 거니까. 다시 한번 가요. 이 금액을 계산하시고 6,250원을 계산하시고 여기 시가를 봤더니요. 6,600원대 6,380원대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얘인데 얘가 얘고요. 그리고 예, 이 부분 이쪽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며칠간 이게 언제 올라갈 거냐는 이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8월 달에 움직였는데 시작은 3월부터 시작했잖아요. 미국 나스닥 상장회사가 들어와서 액면분할했잖아요. 유상증자 참여했잖아요. 시가총액 700억짜리에 300억을 해 드시고 갔단 말이죠. 누가 줬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잖아요. 잘 보세요. 6,000원대잖아요. 맞죠? 6,000원대예요. 6,000원대잖아요. 그죠? 목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잊어먹지 마요. 12,500원. 놀라운 사실이요. 놀라운 사실이 12,500원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네, 12,500원.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화면 크기가 갑니다. 내가 12,500원이라고 그랬죠? 뭐가? 야가 시가가 12,500원이래. 시가가. 그러면 이게 지금요, 주봉이에요. 예, 주봉.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환 있잖아요. 언제? 4월 17일 이때 파시면 되죠. 12,500원이니까 더블이잖아요. 이러고 있을 때 편하게 파시면 돼요. 12,500원에 파시든 13,000원에 파시든 15,000원에 파시든 마음대로 파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다시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여기 고점 부분이요. 19,420원 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차익 실현한 거고요. 그들이 종가를 볼 때는요. 15,140원이요. 원래는 12,500원인데 얘가 15,140원을 만들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000만 원 들어가서 2,000만 원 됐죠? 1,000만 원 빼! 원금 빼셔야 돼요. 그리고 수익 난 그 1,000만 원 가지고 들어가요. 어차피 잃어도 어차피 뭐 딴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나중에는 정상적인 매매, 원금, 수익금 같이 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2,718원 예, 그래서 230% 계산했더니 6,250원 예, 매수했죠. 목표가는 12,500원 수익 실현하고 수익 실현한 그 금액 갖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보니까요. 예, 한 예, 1개월 조금 넘게 그죠? 음봉 나타나면서요. 예, 지지부진 하면서 좀 바닥을 득득 긁어내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는 이런 말을요. 우리는 매집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 거래량은요. 여러분들이 호가 주문창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이때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매매해야 돼?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모아요. 아시겠죠? 금방 모아요. 자, 그래서 자, 12,502원 수익금을 재투자를 하자. 어디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자리에서 수익금 재투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목표가는요. 궁금하죠? 목표가는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방송과 오늘 방송은 약 2주 후에 이데일리 TV에서 제 직권으로 방송을 내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될 겁니다. 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 그들이 세력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룰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송을 시청을 몇 분이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이대로 하신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일단은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선 자 보실까요? 목표가는 궁금해요? 써 있습니다. 써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자고요. 자, 보시자고요. 이 화면을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2,718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2.3배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얘라니까요. 얘가 얘예요. 그런데 에스티메이트가 다른 애들은 23년, 24년, 25년도 써 있는데 어머, 25년은 안 써놨다라는 거죠. 왜? 가야 되니까. 어디로? 코스닥을 탈출해서 코스피로? 그러면 네가 가야지. 왜 개인들 돈을 다 끌어가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제 더 이상 당하지 말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23년은 아직 안 왔어요. 12월 30일 마감이 돼야 23년이죠. 그러면 23년에 대한 자료는 며칠이 지나야 돼요? 90일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24년 1월, 2월, 3월이 지난 4월 내지는 3월 말, 4월 초에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차트도 지나간 데이터고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이 재무제표도요. 이미 지나간 데이터고요. 분기 실적은 1분기 끝나면요. 45일이 지난, 즉 5월 15일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4, 5, 6, 2분기는요. 7월, 8월이 지난 8월 15일 날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나오는 거잖아요. 분기 실적도. 그러면
어떻게 주가가 이미 갔어요.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 차트에 다 반영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하나씩 짚어갑시다. 자, 여기 써 있잖아요. Estimate. 내가 썼어요? 지들이 썼잖아요. 어떤 지들? 그러니까 이 FN 가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정보를 제공하는 fnguide.com에서는 어쨌든 이 내용이 예, 바뀔 수 있다. 정확하지 않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 또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해요. 괜찮아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 계산해 볼게요. 자, 3,138원. 여기 뭐라고 써요? 갑자기 15.17배. 그럼 퍼센트로는요, 1517%잖아요. 그게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47,600원. 오,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아, 지금 들어가 봐, 써 있잖아요. 지금 이 금액을 더 올라가고 있어요. 에코프로도 얘기했잖아요. 에코프로 BM도 얘기했고요. 써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47,000원에 산다고요? 누가 이 종목을 47,000원에 사라고 그럽니까? 12,000원도 비싸고 6,000원이라니까요. 6,000원에서요. 사실은 47,000원에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700% 될 거예요. 주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웃긴 거 얘기해 줘요. 2,400개가 다 똑같이 써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계산해 봐요. 맞잖아요.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럼 옆에 가볼까요? 예? 제가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선을 걸어놨거든요. 여기다가, 여기다 47,620원이라고, 예, 아슬아슬하게 선을 거놨다고요. 그럼 이 자리요, 이 자리. 보이세요? 이 자리.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사서 그냥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다. 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상태가 이쁘다라고 얘기해요. 이쁘다? 뭐가 이쁘다? 이건 이쁜 게 아니죠. 이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뇌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교과서예요. 이렇게 배워요. 금융공학하는 학생들한테도요. 차트 이거 가르쳐요. 여기서 사는 거래요. 아니지. 여기서 사는 게 아니지.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죠? 예? 이 자리. 이 자리. 아니죠. 이 자리에서 팔을 해잖아요. 이 자리에서 팔을 해잖아요. 보세요. 2,718, 230%, 6,250원. 목표가 12,500원. 더블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를 오버슈팅한 거라고. 오버슈팅이 뭔 말인지는 알고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아까 23년도 얘기했으니까 그럼 24년도 에스티메이트 나왔어요. 24년도. 25년도는 없지. 여기는 코스닥이 아니라 당신들은 코스피로 갈 거니까. 그러면 4,006원에다가 지금 11.8배. 야, 금액이 점점 올라가. 야, 청산가치가 2,700원에서 3,100원에서 4,000. 야, 너무 웃기잖아. 이거는요. 초등학교 2학년한테 가르쳐도 이 정도는 해요. 자, 보실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에스티메이트 24년도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예, 이렇게 써 있어요. 4,006원 곱하기 1,188%는 47,590원. 발음이 안 나오네. 아, 흥분이야. 자, 봐봐요. 이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얘랑 뭐 달라요? 뭐 다릅니까? 얘가 없어. 이렇게 써 있어. 지금 얘를 계산했더니 지금 살 수 있는 금액이야.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차트 보여드린 게 왜 보여드린 줄 알아요? 거기에 다 라인 하나 걸어놓고 매수 신호 다 표시돼 있는 그 바닥권에서 신호가 나왔을 때 거리랑 동반하고 그리고 포크헌터 포인트 보고 장부 봤더니 얘가 없을 때 얘 없어요. 얘 안 나와요. 처음에는. 아니 23년도도 지나잖아요. 어떻게 24년도 꽤 나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계산했더니 지금 매수 맞아. 장부 괜찮아. 매수하세요. 목표가는 2배. 매도하세요. 오버슈팅 했네. 훨씬 그 목표가를 뛰어넘는 종가가 형성됐으면 수익 난 것만 들어가. 목표가는요? 지가 얘기해줘. 언제요? 그냥 너는 이것만 봐. 계속 하루 이틀 계속 보면 어느 시점에 이게 써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듯이 저렇게 계산해서 저기서 반드시 매도하고 나오시면 돼요. 쉽잖아요. 그럼 이 이후에 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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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까요? 제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왔나? 자, 보시죠.
얘하고 얘하고 12원 차이예요.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가 23년, 24년. 자, 23년 에스티메이트, 24년 에스티메이트 하고요. 금액을 계산하면요. 얘는 47,603원, 얘는 47,591원. 12원 차이예요. 12원 차이. 그러니까 12원 차이라고 내가 일부러 써놓은 거는 똑같다, 똑같아.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아, 이대로 하라고. 대한민국 2천만의 전문가들이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써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 DX022100 어떻게 하시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트가 미안하지만 700%예요. 그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매매 못 해요.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쯤 이 위치에 매수고요. 이게 매도였고 다시 매수였던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6,200원대 매수를 하래잖아요. 얼마에 팔을 해요? 47,000원에 팔을 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47,000원에 이 종목이 코스닥 시장을 탈출해서 코스피 시장 간다고 이 종목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제시 또는 추천.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왜 개인 투자들 돈을 끌어다가 여기서 모아놓고 갑니까? 사랑하는 개인 투자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크게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좀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크게 확대했어요. 크게 확대했어요. 이건 에스티메이트. 얘는 지금 지금 3년이니까 22년 자료 나온 거고, 이거는 에스티메이트. 야, 뭐래냐? 이때 사라, 이때. 예? 이게 뭔 말이야? 2,718원을 230% 계산하면 6,250원이야. 예, 그래요. 그 두 배, 12,500원에 팔어. 예, 팔었는데 더 가던데? 그럼 더 사버려. 그냥 들고 있어. 수익 난 거 원금은 빼고. 그렇지. 그랬더니 좀 있다가 뭐래? 3,138원에, 예, 1,500, 여기 써있잖아요. 15.717배. 예,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지금도 이 금액 위에 있어요. 아직 못 파셨어요? 파셔야죠. 사셨어요? 얼른 도망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수배가 아니라, 예? 원티드가 아니라, 원트. 원해야 돼요. 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원해야 된다고. 그리고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를 위한 특별 강연에 저번 시간에 광고했더니요. 벌써 꽉 찼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미 신청 마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날짜 보이죠? 16일 날 거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제 방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 그 저 조중동 그 신문에 나온 그 내용 얘기하고 그 청년이 내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에서 3천만 원을 고점에 들어갔다라면은 지금쯤 그 초전도체 들어간 그 위치에서 한 1,300만 원 남았을 거야. 나머지는 잃고. 그러면 네가 실존하는 인물이라면 나한테 찾아오거라. 그러면 네가 5, 6개월 안에 네 원금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갚을 수 있도록 이자 한 달에 20만 원씩 내지 아니하고 기술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하나 더 볼까요? 이 종목입니다. 이 친구도요, 탈출했대요. 어디를? 코스닥을. 예, 탈출을 했대요. 그래서 코스피로 간대요. 잘 가라, 가라. 자, 그래, 잘 가라. 자, 가기 전에 나한테 좀 혼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이평선인데요. 이평선이 어떤 이평선이냐면요. 저는요, 종가 단순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가중, 지수, 조화, 삼각, 여러 가지 씁니다. 단순은 쓰지 않아요. 왜? 전 세계인들 80억 인구가 다 단순 쓰니까. 그러면 단순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잡는 잡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주로 지수나 조화, 삼각을 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위치 스쳐가는 이 위치. 이평선이 저쪽에서 스쳐오다가 이 캔들의 중심을 빡 치면서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으로 흘러가죠. 궁금하세요? 자, 여기 저 자리를 잘 보시고요. 저 자리를 잘 보시고. 자, 확대 갑니다. 고맙습니다. 피디님, 오케이. 자, 나는 필요 없어요.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20년 6월 22일입니다. 20년 6월 22일 날
시가가 23,690원, 23,690원 LNF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누구? 이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힘들어. 자, 봐요. 자, 봐요. 22년 6월이면 19년에 대한 예, 자료가 재무제표는 나와 있는 거죠. 22년 6월이면 20년, 자, 20년 6월이면 19년도 자료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9년도 자료 보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이 정도는 아시죠?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몰라요? 그 주식하시면 안 돼요. 자, 봐요. 이해가시죠? 19년도 자료 봅시다. 자, 보세요. 19년도. 뭐라고 쓰이냐면요. 예. 5028원. 19년도. 5028원 4배요, 4배. 퍼는 해당 사항 없다고 써 있다. 참, 어떻게 이런 회사가 코스피로 간단 말이요. 자, 5028원에 405%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거 계산기 여세요? 휴대폰 계산기 여세요? 저 따라 하세요. 5028 곱하기 405%는 그러면 2363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나는 도둑 말고 두 배만 먹고 싶어. 내가 500만 원 들어가서 1000만 원 벌고 1억 들어가서 2억 벌고 싶고 10억 들어가서 20억 벌고 싶어. 하시래요. 하시라고요. 그냥 그렇게는 안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맥심이 15억이니까. 알겠죠? 예. 자,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럼 두 배면요. 4만 700원이요. 맞죠? 4만 700원입니다. 예. 얘가 써 있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써 있는 대로만. 그럼 차트 봅시다. 자, 여기 확대한 거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가요. 예, 그래. 여러분들 다시 갑시다. 힘들어도 갑시다. 이 자리, 여기를 확대한 거예요. 빨리 확대한 거야. 자, 여기. 자, 여기. 아까 이평선 딱 중심 치고 올라가는 이평선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6월 22일이야. 6월 22일. 여기가 6월 22일인데 여기 지금 23,690원 시가가 23,690원. 예? 23,690원. 예? 23,690원. 예? 23,690원. 아까 계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자리 다시 한번 가. 자, 빠르게 가. 빠르게. 시간이 왜 이렇게 없어? 자, 봐요. 자, 뭐라고 써 있다고요? 5,000원 4배. 5,000원 4배 2만 원. 오케이. 2만 원 목표가 4만 원. 2만 원 매수 목표가 4만 원. 2만 원 매수. 2만 원 매수. 그러면 이때가 2만 원대니까, 그죠? 이때 매수하시는 거죠. 매수하셨죠. LNF 매수했다고. 매수했다고. 목표가 4만 원까지만 가라고. 4만 원. 그랬더니 여기 지금 4만 원이에요. 4만 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이게, 예? 이게 4만 원. 네가 2만 원에 사서 4만 원에 팔았으니까 더블 친 거예요. 자, 1000만 원 들어갔으면 2000만 원 됐고, 2000만 원 들어갔으면 4000만 원 됐고, 5000 들어갔으면 1억이 된 거라고. 그렇지. 그랬더니 바로 이 부분을 박스권을 길게 만들고서 거리랑 들어와서 다시 위치가 바뀌면 그때는 다시 내 수익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기다리는 거지. 뭐라고 하는지 기다리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보실게요. 20년입니다. 예, 20년. 예, 20년. 오케이, 고맙습니다. 6,849원, 10배죠. 1,400입니다. 계산했더니 68,764원이라고 나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2년 에스티메이트는요. 계산하면 35,731 곱하기 486% 173,000원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웃기는 게 니네들이 미스가 이게 미스였어. 계산 잘못했지? 야, 잘못했잖아, 이게. 이게 17만 얼마로 썼어야 돼. 너네들이 잘못 쓴 거야. 어? 잘못 썼네? 어, 왜 그랬어? 하고 난 17만 원에 팔려고 그랬더니 아니었더라고. 너네들이 이거더라고. 야, 이건 아마추어지. 이거 누가 짰어, 기획을. 얘 혼내게 해야 돼. 그지? 나한테 보내. 자, 고마워요. 그랬더니 나는 그 금액, 나는 17만 원 여기서 팔았어. 난 여기서 팔았어. 하나만 더 가요. 팔았어. 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화면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이 화면만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이 화면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을 하시겠습니까? 이 종목을 하시겠습니까? 이 뒤에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아시겠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종목을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돈 이룰 수 없습니다. 손절 없습니다. 아셨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예. 저는 20분 지난 것 같은데 1시간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이어서 여러분들께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